어쨌거나 제 책에 보면 교사는 시대의 쓰레기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독서토론 모임에서 갔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신 거예요. 왜 우리가 우리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느냐. 아 그건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쓰레기통이라는 얘기다. 이미 쓰레기통인데 뭐 시대고 쓰레기통의 상대 의무 비우고 닦고 말리자. 지금 말리는 모습이야. 네, 이게 전 퇴근의 시간이 이렇게 이 탄에서 막걸리 한 통 사갔는데 막걸리가 쏟아지면 절망적입니다.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야지.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신발 속에다. 아, 신발이었구나. 막걸리였구나. 네, 우리 이제 겨울에 좀 잘 쉬면서 살자. 그리고 제가 산삼을 다섯 뿌리나 먹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운이 나는 거야 이제 슬슬 잘 드시고 잘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돼. 이제 우리가 프로다 이 프로. 프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해야 돼. 워낙 스트레스가 고농도 스트레스거든요. 교사의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야. 그러니까 고농도 휴식을 해야 돼. 그냥 누워만 있으면 체력 회복 안 되는 거야. 올겨울에 답사, 내년에 고도 위험군 아이들, 선수들의 동아리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학년에서 한 분씩은 이거 해주시면 그 학교 조용해서 조금 해주시면